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발언대 보도 중입니다. 네. 해도 되나요? 아직 구동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완료되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발언대 구도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장애인의 또 급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다만 최근에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장애인 학대 피해, 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는 자기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발은 제3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 로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지,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인 이유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PPT 화면 넘겨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들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인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면 꽤 정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엔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스톱 지원체가 돼 있고 여성 아동 범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동 학대 가해자 감호 위탁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고요.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규정상의 산재에 따른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40페이지 가깝게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하고 오기 전에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법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협조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한 명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 권익공공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그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또 있는데 그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 제도가 또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 규정된 이래 몇 번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요. 그게 수사 과정에 준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이 법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 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51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요. 보조인 제도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보조인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어제 오늘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진술 조력이나 피해자 조력, 진술 조력인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 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형사소송의 보조인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1분이 전부 다 여야 망라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법무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